여러분들 오늘부터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오늘부터 윤석열 장모 얘기하지 마요. 윤석열 장모 얘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라는 대답을 해줘야죠. 왜요? 타파님 윤석열 장모 얘기 왜 하지 마요? 물어봐줘야죠. 왜 윤석열 장모 얘기를 하지 말라 그래요? 진짜 비리의 온상은 김건희야.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 진짜 비리의 온상은 장모가 아니야. 김건희야. 여러분들은 김건희를 조져야 되는 거야.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윤석열 장모는 나이 들어갔고 주가 그 잔고증명서 조작은 몇 개월 살지도 않는 그냥 단순한 제이스도 있어요. 진짜 윤석열의 아킬레스근은 김건희예요.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서민들의 피를 빨아갖고 주가를 조작해갖고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우리가 모를 줄 알았지. 우리가 윤석열 장모에 신경 쓰는 줄 알았지. 아니야. 진짜 윤석열의 아킬레스근은 김건희야.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은 저거는 잡히면 구속에 수십 년 때려 박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못 집어 던지는 거야. 알겠죠? 모를 것 같지? 단순히 김건희, 뭐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구속수사하라. 아니지. 윤석열이가 진짜 들여오는 거는 장모가 아니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윤석열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가 다가 아니야. 그 장모와 같이 동업했던 분 있죠? 사실상 오랫동안 동업자라서 장모가 얼마든지 동업자와 사이가 틀어져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건이야. 그거는 윤석열 장모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사건이야. 그쵸? 근데 김건희 사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야. 나이 먹은 엄마가 무슨 머리를 그렇게 썼겠어. 결국 윤석열 장모의 사건의 브레인 몸통은 김건희야. 엄마를 시켜서 잔고증명 조작을, 그 나이에 엄마가 무슨 잔고증명 조작을 알겠어. 엄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시켜갖고 은행 가갖고 엄마 이름으로 뭐 해줘. 뻔한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생각해봐요. 나이 70 넘은 사람이 잔고증명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겠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머리 이미 주가 조작까지 하는 어? 전문가를 불러들어갖고 도이치모스 뱅크에 주가 조작을 하는 김건희가 당연히 은행과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엄마를 이용해서 당연히 잔고증명이나 이 사건을 조사하면 김건희가 걸리는 거야. 어? 그래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장모가 아니야. 우리가 김건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건이 장모가 아닌 김건희로 갈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바로 김건희는 주가 조작범이에요. 주가 조작범은 정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시장 혼란죄 엄청난 중죄를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모로 공격하지 마. 윤석열의 아킬레스근은 바로 김건희예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왜 국회 기자들이 다 있는데 일부러 윤석열 장모 사건을 들여다보겠어요. 이해하세요? 왜 추미애 장관이 기자들이 뒤에서 다 카메라가 있는데 윤석열 장모 사건을 왜 기자들 보라는 듯이 들여다봤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바보입니까? 장모 잡으려고 장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법무부에서도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결국은 윤석열 너의 아킬레스근은 장모 플러스 김건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쪽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다 아셔야 돼요. 그쵸? 어? 제 얘기를 들으면, 아, 장모, 이거는 그냥,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내민 사건이 장모야. 어? 진짜 윤석열의 아킬레스는 바로 김건희예요.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장모가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핵심 몸통은 김건희.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뒤지게 되면 결국은 윤석열이가 다쳐요. 윤석열이도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살아야지. 알겠죠? 제가 그냥 심층 분석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윤석열 장모에 대해서 이가 갈렸죠? 윤석열 장모 수사해야 된다고 난리쳤죠? 핵심을 비껴간 거예요. 윤석열 장모를 잡는 게 아니라 김건희를 잡아야죠. 왜? 김건희는 빼도 박도 못한 주가 조작 사건이 연루가 돼 있어요. 라고 저는 합리적인 뉴스타파 보도를 보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리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김건희 씨가 도이치뱅크, 도이치모터스뱅크의 사건을 보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여기저기서 윤석열 장모 수사라는 게 아니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주장해야 돼요. 알겠죠? 적어도 지금 방송을 보시고 있는 12,000명은 프레임에 빨려 들어가면 안 돼.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수사라고 반드시 요구해야 돼요. 김건희 고소도 안 당하잖아. 알겠죠? 네. 어디까지 저의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